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도 국내 증시는 잘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잘 버티는 건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 국면까지 내려왔기 때문이겠죠. 물론 2차 전지를 포함한 일부 종목들은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덕분에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87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연고점을 경신해줬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시작인 건지 또 어떤 섹터를 잡아봐야 되는 건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조희진 PB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는 비가 많이 오던데 우리 시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네요. 네, 오늘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상승 모습도 좀 많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이제 진행됐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뭐 대거 이제 상한가도 나오고 상승 종목수도 많이 나오면서 종목별 장세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포트에도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서 꼭 챙겨봐야 될 이슈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네, 정부에서 밀어주고 삼성에서도 집중 투자하는 OLED 섹터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는 원전주가 이슈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OLED입니다. 정부가 OLED에 4천억 원 넘게 투자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4조 1천억 원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삼성 디스플레이 캠퍼스를 방문을 했죠. 어제 시간회에서부터 OLED주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 본장에서는 큰 급등은 없었어요. 뭐 심지어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17% 넘게 오르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OLED가 뭐 크게 가는 섹터는 아닌 걸까요? 그 세론입니다. 세론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OLED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4조 정도 투자할 것으로 이제 예정돼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쪽 특히 삼성은 이제 LCD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의 OLE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IT용으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또 이제 그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쪽에 사용이 늘고 또 그 애플의 아이패드 향으로 지금 네. 그 증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조 정도의 투자가 있을 거라고 이미 3월 달에 얘기가 또 돌았고 여기에 따라서 OLED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전정형 OLED의 이슈가 받쳐서 올랐고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정 3월 달에 분기 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끌어올렸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용 그 반도체 종목들과 OLED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끌어올려놓고 그리고 최근에 4월 달 들어서 차익실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장 끝나고 4시 반에 이제 사실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일부 그 언론에서 살짝 엠바고를 어겼습니다. 한 군데서 한 2시 반쯤에 약간 애매하게 뉴스 났기 때문에 이미 좀 유출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뭐 4조에서 5조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냈다가 네. 4시 반쯤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4조 1000억 원이라고 정확히 이제 명시를 해서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 상한가 갔지만은 이건 전형적인 세론이고요. 아마 그 3월 달에 상승했던 폭의 절반 이상은 일단 대부분 반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뛰어들면 안 됐고요. 3월 달 시세가 다 반납하는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종목들이 오늘 빠진 거는 새로운 뉴스일 뿐이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접근해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PB님은 OLED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OLED가 크게 이렇게 가는 섹터는 아닌 걸까요? 네, OLED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에서 17년도 이후에는 없었다가 뭐 최근에 24년에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 뭐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서 뭐 IT 관련 OLED 관련 모멘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뭐 중국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술력도 밀리는 거 아니라서 사이클이 오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지만 BOE 등 대형 OLED 업체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이폰 밸류체인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게 맞고 네. 또 이러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참여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짧은 사이클이 아니고 투자가
진행되면 길게 갈 것 같으니 뭐 삼성이나 LG 쪽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면 지금 잠시 눌림목은 있어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종목 옥석가리기도 해봐야겠죠. 뭐 삼성향이냐, LG향이냐, 아니면 업황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냐.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느 종목을 좀 보시겠어요? 만약에 눌림목 오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매일 먼저 볼 종목은 덕산네오록스고요. 그 장비 쪽은 AP 시스템 쪽. 두 가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기 OLED 쪽에서는 이제 덕산네오록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PNH테크 그리고 LX 세미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무난한 거는 덕산네오록스고요. 저는 그 45,000원 밑에 44,000원에서 부터 해서 만약에 조정 폭이 크면 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 정도부터는 그것도 부담 없이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그 덕산네오록스가 좀 이제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네. 이녹스 첨단 소재로 대체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냥 덕산 보시면 돼요. 네. 이녹스가 좋지 못한 선택이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업이익률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고요. 덕산네오록스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10%대이기 때문에 네. 덕산네오록스가 대장이고요. 항상 섹터의 대장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덕산네오록스나 AP 시스템 같은 장비 업체들 뭐 앞으로의 실적이나 수주 같은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PB님도 OLED 섹터 우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최선호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똑같이 덕산네오록스를 가져왔는데 네, 기대주네요. 네, 덕산네오록스를 보고 있고 또 이게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 업체가 수혜를 볼 거지만 결국 숫자로는 이게 수혜는 소재 업체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소재 업체 쪽도 주목할 만한 하고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게 뭐 OLED 커팅 장비 업체라고 퓨롭틱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OLED 섹터를 보신다면은 장비 쪽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덕산네오록스는 최선호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피롭틱스나 AP 시스템주도 볼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OLED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오늘장의 주도주 제약바이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많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금요일에 AACR이 개최가 되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암 정보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뭐 EDGC, 메드팩토, 뭐 CJ 바이오사이언스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는 영원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한 테마다? 네, 뭐 아스피린부터 시작해서 결핵 치료 등 팬데믹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것부터 저희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그중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를 주목할 만한 게 지금 그중에서도 항암제랑 당뇨가 가장 핫하고 암은 전체에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팅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코스피 코스닥 2,0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10%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고 또 항암제를 출시하기 위해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가장 많아서 이제 아마케도 있고 하니까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에 시작된 암흑회가 끝나게 된다면 모멘텀 섬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조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까?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순환매사 차원에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로는 있었습니다. 네. 그 알테오젠이 이제 그 기술 그 마일스톤 수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ABL 바이오가 그 생산 협약, 신약에 대한 생산 협약도 있었고, 뭐 레고켄 바이오도 일부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셌던 종목들이 마이크론 바이옴 네. 섹터가 워낙 강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내 이슈도 있고, 미국이라든가 이제 두 번째 신약에 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고, 암학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에클론이라든가 이런 암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말 그대로 순환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워있던 종목들,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쪽에서 이제 그 수익률 게임을 다시 또 하는 것이고요.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쪽에 비중이 워낙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든 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간 쪽의 종목들을 좀 끌어올려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원이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갖고 계신다면 저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은 맞다고 하지만 굳이 이제 저거를 쫓아가는 전략은 이렇게 딱 제 기준으로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갈린 것 같아요. 뭐 제약 바이오 암 학회까지는 가지고 가도는 되지만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PB님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내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에도 이게 암학회 관련한 일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분명히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입장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지금 암학회 관련한 것들과 방금 말씀해주신 뭐 RTO젠 같은 플랫폼으로 성공한 이런 업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도 앞서고 있고 이렇게 마일스톤도 수령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바이오 같은 게 하나가 터져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다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다 보면 그 기대감이 진짜인 회사도 있고 부풀려진 회사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주위에 보셔서 접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암학회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저희가 2차전지가 주춤할 때 많은 분들이 2차전지가 만약 꺾인다면은 여기로 쏠렸던 스쿱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를 잇는 다음 섹터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점찍어도 될지 좀 궁금해하세요. 저는 계속 2차전지가 주도주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때도 이제 에코프로가 너무 싸다 계속 싼 이유 밸류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오늘도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제 밸류가 가장 싼 섹터고 3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이제 그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117%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수출이 지금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전기차랑 뭐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100 이상 성장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네. 성장하는 산업에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저평가 되는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2차전지가 주도주고 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순환매에 의한 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바이오도 올라가면은 그거 팔고 2차전지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가 주도주다. 저희가 2차전지 종목은 잠시 뒤에 또 특징적으로 짚어볼 텐데 그때 한번 부장님의 토픽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시는데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정말 핫했잖아요. 뭐 정부도 4천억 원 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던데 뭐 지노맨 컴퍼니나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올라가고 저희가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쏠렸다가 이제 또 다시 2차 전지로 가면서 이게 조금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수급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까 저는 신규 진입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은 지양해야 된다. 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오늘 아까도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딱 움직이는 순간 바이오 종목들 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예탁금 53조 시대이고 네. 지금 그 시장이 유동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예금 빼서 지금 주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다 2차전지로 몰리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2차전지로의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 그 워낙 지금 대기 매수 자금이 온체 많기 때문에 좀처럼 조정 잘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동참하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2차전지 계속 봐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전 섹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오늘 좀 밀렸죠.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 뭐 반려된 게 사실 누군이다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진 게 좀 정확하게 있나요? 그 뉴스 마지막에 오늘 거의 장막판에 네. 그 미국 정부의 한수원 체크 원전 수출 제동 보도에서 뭐 한수원 쪽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앞선 기사들 일단 못 치긴 했는데 네. 그 원래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 해외 수출에서 관심이 전혀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쪽 사람이 커지다 보니까 수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 한수원이 단독 수출하는 거를 그렇게 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제동이 있는 것은 뭐 완전 사실 무기나 보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제 미국 방문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4월 23일 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합의가 4월 26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전에 어떤 합의된 내용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4월 23일 이제 국빈 방문하고 나서 4월 26일 전에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고 요게 이제 합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다음은 다시 원전 섹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반려가 된다고 한다면은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걸 원만히 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같이 뭐 동반으로 하는 쪽에서 네.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국빈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소위 말해서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지. 그걸 여기서 물먹이는 거는 조금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기대감을 갖더라도 대신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봐서 4월 26일 전에 4월 23일에서 26일 사이겠죠. 그쯤에 합의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주의 주가 향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원전주가 이번 주에 뭐 신재생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강했잖아요. 최근에 뭐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 관심이 조금씩 더 불거지면서 관련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원전도 그 급등을 다시 한번 좀 연출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전과 방산이 정책과 관련된 섹터라 가지고 이게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못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많다고 보는데 네. 뭐 그래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사실 무근이라고는 하지만 이슈가 생긴 이상 뭐 저희 정부에서 뭐 이런 중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이번 주 내로는 이번에 나왔던 뭐 급격한 반등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겠죠? 네,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정책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뉴스에 따라 단발성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해서 네, 급등락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섹터가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부장님도 원전 섹터에 대한 의견이 같으실까요? 우리 코너에서 지금 원전 얘기를 두 번째 하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원전 종목들을 많이 보실 거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한 종목 정도만 보시고 네. 수주 잔고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력은 있는데 지금 이벤트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4월 23일에 국빈을 하고 26일까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봐야 되겠고요. 이 이벤트에서 합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반대로 뉴스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시죠? 네, 두산 에너빌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이제 테마 종목도 급등하는 걸 그걸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그 일단 실적이 어쨌든 나오는 종목 쪽에서는 접근이 뭐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미리 사가지고 계속 그냥 고생해서 물리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가서 또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고 굳이 여기서 다른 섹터들 종목들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을 굳이 하신다면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전망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대형주들도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죽지 않은 에코프로, 또 바이오니아에 대한 내일장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올해 정말 강합니다. 모멘텀도 많고요. 오늘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내일 주가 전망 여쭤볼게요. 네, 내일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전고점인 20만 원을 뚫을 수 있느냐겠죠. 네. 20만 원 좀 뚫을 수 있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수출 데이터 자체는 워낙 좋아서 그것만으로도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텁게 있고요. 일단 19만 500원 자리가 좀 갭으로 좀 있어서 아마 그거 한번 메꾸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10대 수출품 중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만 수출이 지금 증가세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보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더 이제 연관으로 또 많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건데 아쉬운 거는 지금 전기차 쪽의 모멘텀을 아직 받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 CRA, 그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차종도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어떤 주도주 역할보다도 어떤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꾸역꾸역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2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것들은 좀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냥 그 정도까지만 보자.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다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19만 500원에 대한 갭을 메꿔야 하지만 20만 원까지 가기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PB님도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 뭐 20만 원 뚫을 수 있을지 어떤 증권사에서는 6개월 안에 목표가 25만 원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6개월 안에 25만 원은 솔직히 네. 무리지 않나 그쵸. 싶지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지금 중국 사업을 정상화해야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아까 질문에 나와 있던 엘란트라인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면서 되게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가려 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뭐 LG 엔솔이랑 뭐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 배터리 공정 장비 반입을 시작했고 또 이게 전기차가 약 50만 대에 달할 수 있는 규모라서 뭐 현대차가 지금 크게 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고 이제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출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동남아나 중국 쪽 모멘텀도 점점 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흐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엘란트라 N으로 제도예약 나설까라고 저희가 또 자막을 또 정해봤는데 현대차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설까 이런 약간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도 있었는데 뭐 사상 처음으로 정말 중국에서 차가 잘 팔린다면은 국내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좀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주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밸류를 이렇게 받긴 좀 어렵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애틀과 이제 그 시애틀 그 회장과 그 네. 만나서 이제 정혜선 회장이 만나서 뭐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시애틀 배터리를 좀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제 시장에 알려진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통해서 배터리 확보가 지금 잘 늦고 잘 안 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시애틀의 비중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시애틀 그 배터리를 장착한 뭐 그 니로라든가 뭐 레이 같은 2세대 레이 이런 종 그런 자동차들이 시장에 좀 외면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제 주가는 원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 그 천천히 하겠지만은 네. 이게 어떤 주저주라든가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20만 원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기까지 열려 있으니까 갖고 계시면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지켜봐야겠네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무려 8%가 넘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 다른 모멘텀 분석 다 제쳐두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가일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장님은 워낙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장중 좀 눌리다가 그 네. 삼성 SDI랑 GM의 이제 합작 공장이 뭐 디트로이트 쪽에 이제 그 설립될 거라는 예상 그 기사가 나오면서 네. 지금 삼성 SDI가 장중 뭐 8%까지 급등하면서 나머지 2차 종목들 다 끌어올렸고요. 삼성 SDI가 가니까 일단 같이 움직인 건 있는데 오늘 초반은 좀 그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삼성 증권에서 약간 셀리포트가 하나 에코프로 좀 네.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단 그 자회사 가치는 거의 쳐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뭐 마치 이제 집안일 걷어서 그 아들한테 용돈 줬는데 그거를 가치를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 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레포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사업은 특히나 이제 광물이라든가 소재 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체 시장이 그 비상장 자회사들을 자꾸 상장을 시키고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리포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1000억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 매출이 작년에 9배 증가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그 매출이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전구체라든가 그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시작 단계에 있어서 급성장을 하는데 밸류를 하나도 잡지 않았다.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 BM에 대한 실적 자체가 지금 추정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그조차도 밸류가 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밸류를 좀 낮게 잡은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증권 에코프로에 대한 그 리포트를 좀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가장 낮게 잡은 게 6조를 잡았는데 네. 매출 올해 매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가이던스를 올해 10조를 줬는데 그냥 낮게 잡은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5조 3천억에 나왔는데 캐파가 18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예상 캐파가 19만 톤이니까 대략 뭐 한 1만 톤 늘어나니까 5조 3천억에서 한 6조 잡은 거 이게 타당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 공장이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간 캐파가 10만 톤이에요. 그럼 10만 톤에 5조 3천억 매출이 나왔으니 올해 19만 톤이니까 10조 정도 나오는 건 타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회사 가이던스가 정확히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서 10조 얘기했으니까 1,300원 때문에 11조에서 12조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지금 뭐 올해 영업이익률 7% 잡으면 한 7,700억, 7천에서 8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비해서 30배면은 올해 실적 가지고 지금 충분히 에코프로 BM의 그 주가가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만 반영되고 내년과 내후년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회사에서 2027년도 매출을 30조, 그러니까 캐파 71 만 톤에 30조를 잡은 것도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톤당 5조 정도의 매출을 보면은 그 35조는 충분히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그 양극재 가격이 톤당 그 7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 50조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얘긴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잡은 30조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그 30조에 그 7%면은 영업이익이 2조 1000이니까 요게 영업이익 배에서 30배 하면은 시가총 60조 가능합니다. 시총 20조까지 60조. 60조까지 네.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B님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스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에코프로나 뭐 2차 전지 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지금 뭐 물론 뭐 미국 IRA 수혜까지 전망되면서 뭐 광물로 분류되고 하면서 수혜는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 이익을 반영했다고 생각해서 이를 검증한 기간이 필요한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는 2차전지 테마가 가는 건 맞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저는 지금 보유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방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뭐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럼 궁금한 게 어디까지 신고가를 써낼 수 있을까? 시총 60조면 업사이드를 어디까지 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에코프로 BM 시가총 그냥 60조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네. 보니까요. 그러면은 40%를 하면은 24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에코프로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지금 보십니까? 10조, 11조 된 네. 12조 정도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두 배 더 갈 수 있게 돼서 네. 두 배를 넘게 보고 계세요. 우리 PB님은 신규 접근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장기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주가 업사이드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가에 대한 평가는 네. 아직 제가 못 내리겠고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오늘 오전 장만 해도 이제 2차 전지가 갑자기 빠졌다가 네. 뭐 바이오로 갔다가 이제 오후 돼서 2차 전지로 수급 들어오고 하고 이제 주가가 부양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괜히 타점을 잘못 잡았다가 괜히 물릴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괜히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내일 장에서는 네, 신규 접근은 조금 고민하셔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늘 6% 넘게 상승한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이 탈모 치료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죠. 이 코스메르나인데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고민인 탈모를 완화할 수 있다, 또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말 좋은 모멘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장님은 탈모에 대한 고민은 없으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머리숱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흰머리도 없습니다. 부럽네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일단 그 엑스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디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초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2차 레일 나와서 주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탈모 쪽이 예전에 뭔가 좀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뭐 끝도 없이 예상 안 될 대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이오디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오늘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나와서 네. 그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탈모 쪽이 만약에 성공하면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그쵸. 진짜 대박이에요. 대면은 정말 대박이라서 유심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요 바이오니아 그 제품에 대해서 네. 지금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쉽게 제 의견을 못 드린다고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피미님은 예스를 주셨어요. 이 탈모 제품이 혁신적이다. 그리고 바이오주 안에서 뭐 기대감만 가진 꿈을 쫓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저는 네. 이제 탈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또 미충족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뭐 지금 나온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 판매가 진행되면 30억 원이 초도 물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라 뭐 판매량에 따른 가파른 이익을 상승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약 키트, 장비까지 자체 생산하여 분자 진단을 토탈 솔루션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또 원료 합성 같은 경우 원료 합성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뭐 탈모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뭐 지난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뭐 프로바이오틱스 매출 성장에 따라 매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탈모뿐만 아니라 바이오니아 기업 자체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군들도 성장 동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저는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알차게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그리고 조희진 PB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